터치 센서로 서브 모터 제어하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h라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고 다음으로는 사용되는 핀의 목적에 맞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터치 센서랑 관련된 제어 핀은 7번 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서버 모터의 경우에는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로테이트 스테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회전 여부를 담당하는 변수입니다. 예, 회전 여부를 담당하는 변수라서 이 변수의 값이 홀수일 경우에는 서버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고 짝수일 경우에는 이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는 초기화로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서버 모터의 각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포스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0으로 처음에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타임과 터치 타임이 있는데, 자 스타트 타임의 경우에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그리고 터치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터치 타임의 경우에는 터치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시간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자, 다음으로 셋업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셋업 함수를 살펴보면 서버 모터 제어 핀을 위한 처음에 6번 핀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터치 센서의 경우 7번 핀에 대해서 인풋용으로 입력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발생하는 시간과 그리고 로테이트 스테이트의 횟수를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리얼 비긴이라는 시리얼 통신을 동기화 시켜줍니다. 자, 다음으로 루프 함수를 살펴보면 먼저 터치 센서를 이벤트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 리드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터치 이벤트가 발생한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터치 밸류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터치 센서가 눌러졌을 경우에는 터치 밸류의 하이가 즉 1이 저장이 되고 안 눌러졌을 경우에는 0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터치 밸류가 하이일 때, 즉 터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그 시간을 이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밀리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밀리스는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터치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기 전까지죠. 이거는 전까지의 시간을 이제 스타트 타임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이 밀리스가 이제 호출되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시간을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터치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스타트 타임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 while문을 쓰고 조건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해당되는 조건문이 참일 때 계속적으로 루프, 무한 루프를 돌아가라는 이제 문구입니다. 명령어이고 자, 터치 이제 디지털 리드죠. 디지털 리드 터치 7번 핀을 통해서 신호를 읽는데 그게 하이일 경우 계속적으로 터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죠. 하이 신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한 루프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터치 센서에서 손을 뗀 경우 이제 로우 신호가 발생하면서 해당되는 루프 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밀리스라는 함수를 한번더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밀리스 함수를 호출했을 때 반환되는 시간은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그리고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터치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이제 반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터치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빼면 이제 터치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시간이 구해지는 거죠. 그 발생한 구해진 시간을 터치 타임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버 모터가 회전을 하는 조건입니다.
서브 모터가 회전하는 조건은 1초에서 3초 사이에 터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서브 모터가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터치 타임이 1000이니까 1초입니다. 1초보다 1초 이상일 경우, 그리고 3초 이하일 경우,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AND 연산자를 써야 됩니다. 자, 이 두 조건이 만족하면 Rotate State라는 변수를 1 증가시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0에서 1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열 모니터로는 이제 회전 여부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터치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제어와 관련된 건데, 자, 로테이트 스테이트가 2로 나눴을 때 퍼센트라는 것은 나머지 연산자죠. 그래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랍니다. 1이라는 것은 홀수이라는 거죠. 홀수일 때는 서버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버 모터 작동하기 위해서 살펴봤던 이제 문장입니다. 그래서 0에서 120도만큼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회전을 하고 다시 120에서 0으로 다시 제자리로 회전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